안녕하세요. ATNH 강솔리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거리가 짧을수록 그립을 짧게 잡으시고 스탠스를 좁혀주면 되고요. 거리가 길어질수록 그립을 길게 잡고 스탠스도 같이 넓혀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드레스를 잡을 때 페이스 면을 살짝 열어줄 건데요. 페이스를 열어준 만큼 스탠스도 같이 오픈을 해줄 거예요. 그립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때 축은 오른쪽에 두지 마시고 왼쪽에 두시면 돼요. 왼쪽에 100%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틸트 무조건 중요해요. 틸트를 주셔야 돼요. 틸트를 안 주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머리랑 같이 돌아가면서 이게 어깨가 같이 튀어나가서 엎어치는 동작이 나가서 무조건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기 때문에 틸트를 주시면 돼요. 틸트를 주고 축은 왼발 100% 두시고 그대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손목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서 손목 상란이 생긴다면은 바로 볼은 뜨게 되거나 정확한 스윗스팟에 맞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를 해서 가서 그대로 몸을 돌려서 축 중심으로 몸이 회전되면서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연습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냥 오른발을 뒤로 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틸트를 주고 회전, 회전. 처음에는 엄청 많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근데 이게 체중이 조금이라도 오른발로 가는 경우 뒷땅이 나게 되거든요. 뒷땅도 나고 또는 맞고 공을 깐다거나 해서 탑볼도 나올 거고요. 가장 일관성 있게 공을 치기 위해서는 공을 그냥 왼발 앞에 먼저 놓으시고 오른발을 뒤로 뺄 거예요. 백스윙을 갔다가 그대로 몸을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이 연습은 코킹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주시는 게 낫고요. 백스윙이 허리춤까지 올 때 이 정도까지만 왼발 100%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샷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어프로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좀 띄워야 할 것 같다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그냥 편하신 클럽을 먼저 잡고 똑같이 공을 센터에 두지 마시고 볼을 왼쪽으로 약간 두시고 그대로 스윙하시면 공이 조금 더 뜰 거고요. 아, 이번에는 이거 조금 굴려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분은 공 위치를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두시고 똑같이 스윙을 하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어프로치 가장 기본은 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 위치가 중앙, 그 다음에 탄도가 조금 떠야 된다 하면은 왼쪽, 탄도를 낮춰야 되겠다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